노숙인 기관 8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여성 노숙인의 심리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전국 노숙인 시설연합회 주관 서울, 인천, 경기 노숙인 관련 기관 8곳이 인천 계양 재활용센터 사회적 기업 회관에 모였습니다. 여성 노숙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여성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보다 더 나은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과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 활동들을 협의하는 자리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총 8개 기관인 전국 노숙인 시설연합회, 열린 여성센터, 디딤센터, 아가페이 집, 내일을 여는 저하심터, 수원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성남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가 경기 지역의 여성 노숙인 지원을 위한 합동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성 노숙인 전담 지원이 가능한 곳은 서울 3개소, 인천, 부산, 대구의 각 1개소로 전국 총 6곳에서 운영 중이나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는 전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협약식의 진행으로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성 노숙인이 심리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계망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또 하나의 노력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